오디오 파이터 오디오 뉴컷셋 리뷰. 오늘의 대결은 스펜더 LS35A와 모니터 오디오 모니터 1이라는 두 개 종의 기종의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 오디오 1 도전자에 가까운데요. 10배나 되는 중고 가격 차이를 극복해서 스펜더 아성의 스펜더 LS35A와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드 컬러 소개합니다. 스펜더 LS3/5A 네, 입장을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고 있네요. 정말 멋있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결답게 뭔가 몸을 풀면서 입장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S35A 무게가 약 한 개에 5.5kg이라 뭐 크기는 작지만 무게는 좀 나가는 기종인데 쉽게 몸이 역시 라이트 체급 소형 기종들에 대한 대결을 답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개념이죠. 모니터 오디오 모니터 1입니다. 최근에 앞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스펜더 35A도 앞서서 리뷰를 한 바 있습니다. 두 기종 간의 개별적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클립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깐족되고 있어요. 몸을 굉장히 가볍습니다. 2.5kg에 불과하고 35A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아주 경쾌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암전을 막 스위치 청각등 켰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 녹음 장소는 이것저것 40조 아레나입니다. 이곳에서 녹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오디오 파이터 001 연시 모니터 오디오가 약 30년이고 스펜더 LS35A는 약 40년입니다. 크기, 그러니까 모니터 오디오는 거의 한 10cm 정도 크기가 작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무게는 5.5kg과 2.5kg 거의 두 배가 더 나는 체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기종이 되어 있고요. 중고가 스펜더 LS35A 11옴 기준으로 170에서 200만원에 육박하고요. 모니터 1은 20에서 30만원 정도 거의 몸값이 10배 정도까지 최대 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스타일은 작고 예쁘고 중역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스펜더 LS35A가 되겠습니다. 아성이 있고 정말 명문가 영국 전통의 브리티시 사운드 스펜더의 LS35A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도전자는 모니터 오디오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 출신이 되겠는데요. 명문가는 아닙니다. 서민 대중적인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성비에 있어서 만큼은 이런 브랜드에서 월등히 앞선 능력치를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기종 모두 영국이고 앰프 매칭 AVI S21이 오늘 맡아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오디오의 와피입니다. 오늘 앞서 소개하신 영상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오디오 리뷰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피드백 남겨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해당 AP 테스트를 통해서 오디오들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의 소리를 비록 마이크 녹음이라는 제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동일 조건에서 간접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자료로서는 동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녹음 영상 후반부에 나름대로 저의 판정 결과도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신 소감, 나는 A가 더 좋았다, 나는 B가 더 좋았다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내용의 컨텐츠는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의 시청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AB 테스트 녹음 결과는 해당 본 영상이 아니라 별도의 영상을 제가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실제 테스트는 비교해 보실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녹음 일반 저작권 있는 음악이 본편에 들어가게 되면 저한테 10원짜리도 한 장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한 약간의 번거로움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